굿바이 굿바이의 박쌤입니다. 굿바이 굿바이는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장 초반에 급등하다가 조정권에 들어간 기업 선별해서 지금 매수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도 여러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 준비했으니까요. 꼭 챙겨보시고요. 방송 말미에는 조범수 매니저의 탑팩 기업인 베스트바이 기업도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서 조범수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매니저님 간밤 CPI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낙관론에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매니저님의 예리한 시선으로 굿바이 기업 선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최근에 조금 관심에서 멀어진 기업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덜 된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 그런데 애플 AI 기대감에 기판 기업들의 좀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굿바일까요? 아니면 빠이빠일까요? 네, 이수페타시는 굿바이 사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CPI발로 뭐 전반적인 미증시가 좋았습니다. 네. 물론 아쉬운 점 하나는 파월 연준 의장은 그대로 매파적이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없습니다. 전 파월보다 젠슨 황. 네. 그럼 파월보다 젠슨 황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젠슨 황 덕분에 돈 벌고 있는 회사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가 있죠. 네. 이수페타시스 그러다 보니까 바이 사인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장 중에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좀 윗꼬리를 다는 형태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캐파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쇼티지와 관련된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향후에 추가적인 증설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GPU 시장 특히나 가속기에 대한 수주권 같은 경우에도 23년 대비 24년도 수주권도 지속적으로 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가져온다고 해도 안정적인 추세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엔비디아의 매출이 당장 꺾이지 않는 한 이수페타시스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추가 증설이 기대되기 때문에 저희는 굿바이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넘어가 볼게요. 중앙첨단소재입니다. 최근 이틀 전이죠.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급등을 했어요. 중앙첨단소재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요. 또 기관의 수급이 4일 연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첨단소재 굿바이일까요? 아니면 빠이빠이일까요? 중앙첨단소재는 굿바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죠?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고 당장의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바이 사인을 드릴 이유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에 단기 추세선 뭐 5일선하고 20일선 많이 보실 거예요. 단기 추세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너질 이유는 없거든요, 종목이. 이 그 종목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엠캠 쪽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또 수주권도 따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대로는 지금 단기적인 저항권에 또 머물렀다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중앙첨단 소재 뭐 많은 좋은 이야기 2차 전지 전액 뭐 다 좋아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경고주의 붙었습니다. 경고주의 붙었으면은 주의하셔야 되죠. 당연한 네.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이런 5일선과 21선을 이렇게 항상 추종하면서 흐름이 강하게 흘러가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5일선 기준으로 이렇게 갭이 나왔어요. 5일선 기준으로 이렇게 갭이 나온 구간들을 보시면은 갭 나온 이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메꿔주는 흐름이 나옵니다. 한 번 정도 메꿔주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갭 메꿔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고가권에서 박스권 형태로 기간 조정 형태로 받은 다음에 다시 더 갈지 여부를 좀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는 올라왔으면은 일부 쉬어가는 자리다. 여기서 지금 앞으로 상한가까지 5에서 6%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먹을 네. 자리가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첨단 소재는 빠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경고 주의가 붙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항권에 진입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최근에 한 3일 연속, 4일 연속 올랐다가 어제 조정을 받고 오늘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요. 주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K뷰티 기업. 삐아입니다. 삐아. 어제 아마존이 또 K뷰티 브랜드 유치를 위해서 대규모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삐아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도 상승하면서 최고점 22,8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기관이 또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기업이 삐아더라고요. 굿바일까요? 아니면 빠이빠일까요? 네, 삐아는 굿
바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삐아는 솔직히 저보다 우리 세미 아나운서가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 아이라인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안 먼져요. 좋습니까? 네. 화장품은 저는 항상 발라주는 것만 쓰는 사람이어서 제가 나중에 선물해 드릴게요. 네. 수익 잘 내시죠. 좋습니다. 네. 네. 삐아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시장 진출이 가장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색조 화장품과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단기 쉬어가면 내일에 또 슈팅을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최근에 이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삐아 네. 일단 지금 분기 보고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네. 수출 비중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물론 이 매출 관련해서는 엄청 크게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시면은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나오는 종목입니다. 최근 시장은 딱 명확해요. 네. 수출 잘 나오느냐 북미에다가 맞아요. 이거 파나요? 이것만 있어도 돼요. 너무 잘 팔리고 지금 수급도 붙은 상황에서 차트도 딱 제가 좋아요. 이런 차트 야금양 흐름으로 오늘 하루 쉬어주고 내일 한번 쏴줄 수 있다. 내일 한번 저는 오히려 내일이 기대되지 않을까. 다만 이 종목 지금 상장일이 4월 25일입니다. 그럼 상장 시 고가 라인이 일단 1차적인 저항대가 되겠죠. 23,8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수보다 수출이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삐아이고요. 숫자로 아무래도 증명이 되는 기업들 요즘 잘 가고 있는데 삐아에 대한 의견, 굿바이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업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업은 다시 반도체입니다. 우로스 테크놀로지. HBM 테마 속에서 오늘 또 상승하고 있는데 이 기업 굿바이일까요? 아니면 빠이빠이일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굿바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파운드리 포럼 진행하면서 HBM 이야기도 나왔어요. HBM 투자 지속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일단 그래서 엔비디아 공급은 언제 하나요가 시장의 탑픽이잖아요. 화두잖아요. 네. AMD는 필요 없다. 무조건 엔비디아 나와야 된다. 이거기 네. 때문에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슈성으로 삼성전자 움직임과 함께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해서 바이사인을 드렸습니다. 다만 네. 오늘 이런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시면은 첫 번째로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 추세 먼저 넘어야 된다. 이런 종목들을 일단 추세 넘는 거를 먼저 보신 다음에 접근하셔도 돼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네, 지금 상단에서 계속해서 저항받고 내려오는 흐름이에요. 이런 최근의 추세가 뭡니까? 방금 앞서서 우리가 봤던 거 중앙첨단 소재처럼 5일선, 21선, 단기선 타면서 계속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처럼 지금 저항받고 계속 밀리는 자리 있는 종목들은 1차적으로 단기 반등을 봐도 이런 저항 자리에서 나가셔야 되고 저항 자리가 돌파 나오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네. 이 현재 구간까지 대략적으로 네, 최대 이 퍼센테이지 한번 보시면은 20%가량 나와요. 15에서 20%가량 나오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요. 네, 그렇죠. 저항대 자리까지 남아있는 부분까지만 좀 노려보시자. 저항대 맞고 또 밀릴 가능성이 오늘처럼 이렇게 윗골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외국인이 3일 연속 담고 있는데요. 지금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15에서 20%대 상승 여력이 돌파를 한다면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만나봤고요. 굿바이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조범수 매니저님의 탑픽 기업인 베스트바이 기업도 만나볼 텐데요. 이 기업들 중에 굿바이 기업들 중에 있었나요? 아니면 새로운 기업일까요? 이 안에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안에는 없었고요. 네. 제가 맨날 푸시하는 섹터가 하나 있어요. 원전? 원전일까? 원전도 비슷하긴 한데 네. 에너지 쪽입니다. 계속 에너지 쪽 주목하고 네. 있고요. 천연가스 관련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OFC 네 맞습니다. 천연가스 SOFC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천연가스가 명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 대체 에너지 섹터들도 최근에 반사수혜 특히나 미국, 중국 대비한 이 관세에 대한 반사수혜로 움직이는데 마찬가지로 이 천연가스 섹터 그리고 SOFC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던 건 투자주의 경고가 붙었기 때문인데 투자주의 경고가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접근해 볼 법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SOFC 내에서 필수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플라이밍 네. 모듈이라고 해서 이 천연가스 공급 관련해서 연료의 분사량을 조절해주는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SOP 사업을 진행하는 내에서 무조건 1등 주다라고 네.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러면은 몇 가지 좀 포인트 좀 같이 짚어드릴 건데 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이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네. 그러면은 미국장 시장에서 항상 추종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잖아요. 네. 그 추종 종목을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블룸에너지입니다. 블룸에너지, BE, 블룸에너지 보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차트를 제가 빨리 못 틀었는데 블룸에너지가 전일장 기준으로 6%가량 상승하고 마감이 나왔습니다. 퍼스트솔라도 좋은 모습을 만들었고요. 원래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면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 원자재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천연가스 3% 떨어졌어요. 근데 더 재밌는 점 전일에 8% 올랐습니다. 추세가 안 꺾여요. 천연가스는 앞으로 폭염까지 오는 네. 만큼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 단기 이동평균선 관계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다시피 20일 이동평균선 넘는 자리 11,000원 돌파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11,000원 돌파하면서 시세 붙이면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 높다. 매수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000원, 지난 고가 돌파하는 1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조범수 매니저가 좋아하는 그런 섹터 에너지 중에서 SOFC 관련주를 오늘은 베스트 바이 기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SOFC 1등 주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천연가스 아직 안 꺾였다. 우상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11,000원 돌파 자리를 유의하자. 그 지점을 뚫는지를 저희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6,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 응원을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만큼 더 좋은 기업들, 윗골이 달리다가 눌린 기업들 중에서 매수가 가능한 기업이 있는지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빠이 마시고 굿바이 하세요.